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자원순환 60초 초단편 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60초 영화를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아빠가 마신 맥주병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 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병은 재사용해야 합니다. 소주는 종전에 40원 하던 것을 100원을 주고 맥주는 종전에 50원 하던 것을 130원 줍니다. 이것은 환경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들과 실질적으로 회복이 위하여 병을 들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카운터에 병을 내려놓고 주인 아줌마에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아줌마는 돈과 함께 영수증을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빈 용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가까운 가게에서 꼭 바꾸어 사용하여야 합니다.